속관절 골절 뇌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를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게 다 있으면 이걸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나거나 크거나 불안정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좀 빨리 크게 오거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게 바깥쪽 복순뼈, 이게 안쪽 복순뼈인데요. 이게 안쪽 복순뼈, 이게 뇌과입니다. 여기는 외과.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요 뒤에 있는 게 요게 후과입니다. 후과. 예. 그래서 뇌과 골절이 있습니다. 뇌과 골절이면 여기 골절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게 뇌과 골절이죠. 이렇게.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의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의 위치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뇌과골절의 관할적 정보 및 뇌구조증술. 뇌과골절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수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발인데요. 오른쪽 발인데 이게 뇌과, 이게 이제 외과죠. 외과인데 뇌과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덧그렸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둘 중에 하나의 곡선을 따라서 피부 절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곡선형 뇌과주의 피부 절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 주위로는 이렇게 복제신경하고 대복제정맥이 주행하는데 그걸 피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상처가 닳으면 절개 부위에 흉터, 그리고 절개 주위에는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뇌과 정복 및 뇌구정을 하는데 이 정복 후에 뼈를 마친 후에는요, 이 사진에서 보면 금속 핀, 금속 나사못 두 개를 이용해서 했는데 정복 후에는 이런 나사못을 쓰기도 하고 금속 핀을 쓰기도 하고 철사로 동여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금속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뇌구정술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골유압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린데 어쨌든 4, 6개월 지나고 나면 유압이 됩니다. 그래서 골유압이 이루어지면 자극되는 금속 뇌구정물은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하지 않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제거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골유압 4개월에서 6개월씩 보통 일어나는데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 골절만 있으면 이건 이렇게 수술합니다. 여기 분처럼 이렇게.